10월 7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라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윗의 기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어쩌면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에는 아기 이름도 지우지 못한 채 다시 할게요. 여러분, 다윗의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고 아기는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가 닥쳐온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낙심되겠죠. 왜 이러지? 집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다윗의 금식기도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기 위한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아기는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도 위기가 닥쳐온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낙심되지 않을까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신앙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땅에서 일어나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죠.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으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삶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